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당뇨병의 증상이 있나요? 예, 물론, 심하면, 이렇게 되죠. 뭐, 물을 자꾸 많이 먹는 다음 증상, 또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혈당이 많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사실, 당뇨가 조금 있거나, 또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당뇨 환자 중에 약 60%가 본인이 당뇨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 당뇨 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 그리고 증상들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당뇨를 의심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빨리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증상과 현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구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일단 당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형 당뇨라고 되어 있죠. 일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췌장에 어떤 질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당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보통 젊을 때부터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형 당뇨가 있습니다. 이형 당뇨는 보통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점점 당뇨가 천천히 생기는 것이죠. 당뇨 환자 중에 일형 당뇨보다 이형 당뇨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80% 이상이 이형 당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형 당뇨에 생길 수 있는 초기 증상, 현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당뇨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쉽게 허기가 지면서 자꾸 과식을 하게 되고, 결국 이 결과로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많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이것은 이형 당뇨로 가고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몸에 지방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장 지방이 많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바로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와 함께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인슐린의 기능이 잘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형 당뇨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배가 자꾸 나오게 되고, 점점 뚱뚱해지는 것 같다, 약간 복부 비만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다면, 아, 이것은 지금 내가 당뇨로 가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일형 당뇨는 다릅니다. 일형 당뇨는 오히려 당뇨가 확 빨리 생기면서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고, 우리 살이 쫙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형 당뇨는 대부분 다 비만과 연결돼서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형 당뇨에 나타날 수 있는 또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이 피로감이라든가 무기력감이 이상하게 점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증상을 합쳐보면 이상하게 살은 찌는데 기력은 떨어진다는 증상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당분 자체가 혈액을 돌다 보면 이것이 혈액 속에서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 있다가 세포 안으로 당분이 들어가서 세포에서 이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은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세포 안에 당분은 부족해지면서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이 생기고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이것도 뭔가 인슐린 기능이 잘못된 거 아닌가? 살은 찌고 음식은 많이 먹는데 기력은 떨어진다. 자, 이것은 당뇨, 특히 이형 당뇨로 가는 하나의 길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당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당뇨가 일형 당뇨가 있고 이형 당뇨가 있죠. 대부분은 다 이형 당뇨입니다. 자, 이형 당뇨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들, 또 증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지금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혈당을 또 재봤을 때,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혈당이 100을 넘어가면서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죠,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방도 빼내야 되고, 열심히 또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혈당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